아, 이거? 아, 월요일에 올 때? 그 사진 찍어서 온다고? 그래. 뭐라고? 뭐? 뭐야, 그게? 현재 몇 시? 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태희는? 10시에서 11시 반 사이. 그때 잔다고? 네. 오... 그래. 아주 바른. 그래요. 자, 이거. 여기 10에서 15다의 3. 그래, 여기서 그거 틀린 거 플러스 1 할 거 뭐 틀렸어? 아, 틀린 거 없어? 네. 틀린 사람 없어? 그래, 알겠어. 그래, 뭐? 11번 뭐? 11번 11번? 아, 근데 이해되긴 하지. 아, 그래? 일단 보자. This picture is an ad for an animal. 4번이네? 네. 4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1번, 현주. 1번 어떻게 고쳐야 돼? 스케이팅? 야, 스케이트보드를 갑자기 스케이트로 바꿔? 너 아무리 스케이팅이 좋다고 해도 네 마음대로 문제를 바꿔 어떡해? 스케이트보드인데. 스케이트보드가 뭐지?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진짜 뭐예요? 스킵? 그건 스노우보드고. 롱보드. 다 했어? 잘 가. 아, 그래. 뭐라고? 스케이트보드가 뭐지? 쳐볼게요. 스케이트보드가 그거 아니야? 그거 바퀴 4개 달리고 이렇게 애들 이거 막 돌리면서 타는 거 이거? 맞아요. 그게 뭐 보드 아니에요? 보드 아니에요? 보드? 아니,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안 보여. 그 니들은 보드라고 얘기하는 게 뭔데? 롱보드. 아, 그건 롱보드고. 보드. 그 저런 거 스케이트보드. 진짜 조그만한데. 이걸 스케이트. 저게 스케이트보드고 롱보드는 저거 긴 거. 이거. 31번. 특히 막 그 외국 그 백인 애들 있잖아. 네. 걔네들이 저거 엄청 좋아해. 알아? 롱보드 응? 재밌잖아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이거 스케이팅 아니야? 뭐지? 너도 왜 질문 안 해? 네가 왜 이거 하는 줄 알아? 너 잘 모르면서 질문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옳은 거 하나면 나머지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볼지 딱 이렇게. 알았지? 그거 잘 모르면 질문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시연! 어떻게 고쳐야 돼? 나 지금 똥개벌레 시킨 거지, 너. 응? 네. 이거, ING 써야 되지. 네. 왜 ING 써야 돼? 앞에 미동사가 나와. 앞에, 여기 이제 나왔잖아. 여기 미동사고, 이 스케이트보드도 지금 동사인 거야, 지금. 근데 얘도 동사인데 동사 두 개 안 되잖아. 뭐 말 알겠어?
왜 B하고 I인지. 형님 알겠어? 어. 아래 나왔다고? 아.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거 고쳐야 돼. 아까 걔가 이거 하고 있어. 스케이트보딩. 그 다음에 2번. 근데 2번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지. 눈치는 빠르네. 이게 비동사가 아닌지, 그죠? 웨어링. 그 다음에 3번. 현주 3번 어떻게 고쳐야 돼? 스케이트보드. 아, 아이를 빼야 돼? 아니요. 맞아! 뭐지? 사람 소리 내라고. 공을 쓰게 내라고. 그래서 거기 아이를 빼? 네. 왜 아이를 빼야 돼? 그, 앞에 비동사 안 나왔어. 오케이. 비동사 안 나왔고, 또. 나 동사 뭐가 나왔어? 캔. 캔. 캔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뒤에 뭐? 동사 원형. 거기다 써. 예? 네? 조동사 원형. 오케이. 아, 5번. 수현, 5번 어떻게 해야 돼? Exciting. 그렇지. 어, 저희도 ing. 어. 왜 ing? 이런 식. 어, 은율. 네. 왜 아닌데? 어. 왜 엑사이팅 해야 돼? 사운드가 동사예요? 사운드가 동사예요. 어. 엑사이팅 동사예요? 엑사이트요? 네. 맞아요. 얘도 동사예요.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되니까. 네. 어, 오케이. 그것도 완전 그 틀린 건 아닌데 여기 좀 더 추가해서 태경이 왜? 앞에 동사 동사. 뭐지? 자, 이 사운드가 뭐뭐처럼 들리다지. 네. 뭐뭐처럼 들리다를 무슨 동사? 방금 그 태경이 얘기한 대로 감각 동사야. 자.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 그러면은, 감각동사는 몇 형식이야? 5형식. 아, 4형식. 에? 4형식. 2형식. 2형식. 자, 봐봐. 이게 주어지? 주어 동사지? 네. 그러면 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것은 뭐뭐처럼 들리지? 네. 이게 없어. 그것이 뭐처럼 들려?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다가 ing 한다고 했어.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것이 exciting 한 거야. 이것이 뭔가 되게 재미있고, 이게 신난 것처럼 들린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감각동사는 2형식이야. 어, 그러면 2형식이니까 SV 뭐? S.C. 어, 보호자리죠. 보호인데 얘는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보호. 어, 그치? 어차피 2형식은 주어를 보충함이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어 2형식이라는 요번에 이제 감각동사가 2형식인데 얘는 보호자리잖아. 봐봐. 자, 보호야. 중요한 건 보호. 그러면 이 보호자리는 탐사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뭐랑 뭐? 보호자리는 품사 뭐 쓴다? 일단 이번에 뭐라 했어? 주목보. 주목보 자리 뭐 쓴다? 명사. 주목보 자리 명사 쓰죠? 네.
명사는 뭐? 보호 단위의 명사 쓰죠. 누구지? 아, 고등학생이요. 보호 단위의 명사도 되고 하나 더 뭐? 내가 항상 얘기해. 명, 형, 품사. 품잖아. 항상 명, 형, 부, 품사 이렇게 세 개 얘기하나 얘기하지? 명사 됐고, 둘 중에 뭐? 부사 안 돼요. 형용사. 와우. 부사는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부사는 뭐야? 부사는 부가 성분이거든. 부가 성분이어서 얘는 한마디로 필수가 아니야. 부사는 없어도 돼. 근데 이 보어는 필수 자리야. 보충하는 말은 필수 자리 맞지? 필수 자리에 부가를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진짜 방금 얘기한 대로 감각동사 뒤에 부사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어쨌든 간에 일단 됐고. 자, 그럼 명사 형용사인데 보어 자리 여기에. 근데 감각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는 감각동사하고 명사를 바로 쓰지 않고 형용사를 써. 왜냐면 뭐뭐처럼 들다 해가지고 이런 형용사처럼 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여기 excited ing 붙이잖아. 그럼 exciting 있잖아. 이게 형용사예요 지금. 원래 얘가 이번에 했었나? 그 뭐지? 동명사 하면서 현재분사 했었나? 현재 분사 했었지. 이 얘가 지금 현재 분사거든. 현재 분사는 다른 말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다 형용사를 써줘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ing를 쓴다는 거야. 아무튼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래. 자, sound exciting.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이거를 뭐로 고쳐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 자, 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네. 그래요. 야, 13번 알아? 아, 네, 알아요. 13번 알아? 네. 그래. 그 나중에 또 하고. 그래. 여기 15-3. 15-3에서 2번 잠깐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현준. 네. 15-3에서 2번. 여기 아닌지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15-3은 뭘 물어본 거야? 이 쓰임이 다른 거잖아. 그럼 뭘 물어본 거 같아, 현재? 그 ing가 방금 두 가지로 쓰인다 했지. 두 개? 뭐랑 뭐? 맞아요. 그거 물어본 거야. 그 동명사냐 현재로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 2번에 ing 뭐야? 동명사 현재 부사. 현재 부사라고? 이거 답이 5번이잖아. 네. 5번에 ing가 현재 부사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동명사지. 얘가 동명사야. 근데 현재 아니야, 이거. 5번. 중요한 건 왜. 왜 동명사. 그게 중요한 거야. 중요해서 한 거야. 수연아, 이거 왜 동명사야?
동명사는 어디 어디 어디에 쓰인다 그랬지. 동명사는 어디 명사니까 주먹보. 그렇지? 근데 하나 더. 뭐 뒤에 쓰인다? 뭐 그 개념할 때 했었어. 전치. 전치사 뒤에 아니지. 자, 여기다 해봐. 여기 포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ing. 전치사 뒤에는 명사니까 ing. 거기에 이제 좀 그거 하다 해. 아, 그래.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래. 하고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도 이제 중학교 그 2학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 할 거고, 그거 할 때는 조금 좀, 뭐랄까, 조금 천천히 나갈 거예요. 조금 더 차분하게 천천히, 지금 이해, 그거를 조금 그걸 중점으로 해서,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나온 것들이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 이해가 좀 필요한 거라서. 부사적에서 내가 7개 했잖아. 네. 너 그 7개 원래 알고 있었어? 자세하게 몰랐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네. 그래. 어제 여기서 한 게 뭐였지? 판단의 근거. 자, 그러면 몇 개 나왔죠? 부사연법이? 5개. 그렇지, 5개 나왔지. 5개. 이제 2개 남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4번. 그래, 봅시다. 4번은 뭘까요? 자, 오른쪽으로 돌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자, 이거는 뭘까? 오른쪽으로 돌면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가 이제 투부정사를 쓰라 이거잖아. 투부정사인데 뭘까? 조건. 그렇지. 이게 바로 조건이야. 그래서 자, 조건은 뭐다? 그래서 해석이 뭐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하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이니까 소위 말하는 if라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근데 if를 대신해서 하는 게 이제 투부정사가 이제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현주야, 여기다 뭘 쓰면 될까? 여기서 이제 돈다 그랬잖아. 이제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to를 쓰고 to 그다음 돌다가 뭐야? turn. 자, 돌아, to turn right. 뭐야? 오른쪽.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To turn right. 이렇게 됩니다. 너는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 네. 있을 거니까는 약간의 미래가 원래 들어간 것처럼 쓰이잖아. 마치 will이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보통은 will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원래 좀 will을 쓰고 you will 뭐뭐 할 것이다랑 뭐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얘랑 will하고 can을 합치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좋거든. 근데 will하고 can이랑 같이 못 쓰죠. 네. 그래서 can을 어떻게 바꿨어? can은 바꿔줄 수 있는 표현. 뭐? could. 그건 과거야. be able to.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You will be able to. 나는 볼 수 있고 이러면 정확하게 되는 거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You will be able to see it. 이렇게. 자, 그래서 to 명사의 조건. 부사적 중에서 조건인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보통 어떻게 나와? 보통 맨 앞에 나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뒤에 뭐가 나와? will이 나오는 거야. 되게 피곤하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뭘 봤을 때 이걸 보니까 이거다라고 얘기 이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게 왜 판단하는 거라고? Must be. 그렇지. Must be가 나와. To 나왔을 때.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뭐? 앞에 감정에 나타내는 뭐 형용사가 나와.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 그러면 됐나? 네. 여기서 또 뭐 있나? 다섯 개에서 뭐 하나 빠지지 않아? 원인? 결과? 결과. 결과는 뭐를 보면 되지? 어떤 표현들 얘기했었지? Grow up to. Never. 뭐, never to. 또. Live to. 또. Only to. 그거가 나오면 결과야. 됐지? 그래. 그래서 다섯 개 구분할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태경아. 네? 왜 피곤해? 저희가 어제 늦게 잤거든요. 아, 너? 네. 어제, 수현이도 어제 좀 늦게 와서 피곤하고. 너 몇 시에 잤는데? 저 12시 잤나봐. 아, 평상시보다 좀 그랬구나. 네. 아, 그래. 오늘 가서 여기 그러면 토요일 같으면 몇 시에 일어나? 8시. 8시? 8시에 일어난다고? 예. 와. 왜 늦잠 안 자? 그게 늦잠. 그게 늦잠이야? 몇 시에 원래 일어났는데? 6시 반이? 6시 반에 일어나? 네. 6시 반에 일어나서 뭐해? 준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 아니요. 애들이 일찍 오래서. 일찍 가? 네. 그리고 밥을 먹을 때고 저희 집은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7시 반까지 출근이라서. 아, 7시 반까지 출근이죠? 네. 엄청 일찍 출근이네? 네.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하는 거야? 퇴근은 비슷하게 하시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주말에도 똑같이 그렇게 밥 먹어? 네. 이야. 그러면 그 밥 먹고 나서 뭐해? 토요일날? 배구 봐요. 뭐? 배구.
TV로 배구를 본다고? 네, 배구 가요. 아, 간다고? 학교? 네. 지금 애들끼리 하는 거야? 아니요, 쌤이 오셔요. 쌤도 주말에 저희랑 같이 배구해요. 학교 쌤이? 네. 와. 선생? 어. 그렇구나. 그래. 그래. 자, 그래. 봅시다. 이거지? 어. 그래, 해봐. 스파이. 야. 스파이더. 실. 실. 뭐야? 거미줄. 그렇지. 거미줄. 이제 실크가 이제 뭐, 줄, 실. 이런 거. 자, 그래. 요새 거미 잘 안 보이죠? 거미 보입니까? 네. 어디에 보여? 어디 가도 보이는. 그래, 겨울 되면 잘 안 보이냐? 아, 그래요? 어. 추우니까. 아, 그렇네요. 어. 어. 아무튼, 거미 좀 가시게 하자. 자, 해라. 네니. 어, 읽어. 알았지? 아, 이게 species야. 아, species. Species. 아. Of spiders. 아. Any species of spiders produce silk for lots of 자, purposes. 자, 이게 purpose야. Purpose가 아니고. Purpose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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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가 아니고 퍼스 퍼스 어 purposes 어 purposes 그 다음에 어 such as 어 how many 어 web construction catching and holding prey and egg protection. 아, 그래요? 자, 그래. 해봐. 많은 species가 뭐예요? 자, 여기 그거 펴봐. 해설지 펴봐. 오, 오, 바로 오, 나왔어? 왼쪽에 아 나왔구나 어허 그래 어허 자 species가 종이에요 종 아 많은 종 근데 뭐해? 거미 아 거미의 많은 종 많은 종들은 네, 거미가 이제 종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아 그 다음 뭐야? produce 생산한다 만들어내 자 뭐를? 실을 아. 그런데 for lots of purposes 자 purpose 목적 목적이죠 그럼 뭐야? Lots of 많은 목적들을 위해서 그렇지? 실을 뽑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인데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자, 뭐 하는 거야? 집 housing 이제 집 짓는 거 뭐, 거미 뭐지 집 아,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어, 왜? 거미줄 construction 그렇죠 건축이지 거기 해설지에 건축이라 나왔어? 네 어. construction이 건축 건축 또는 뭐예요? 공사 construction.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미줄을 어 뭔가 이제 만드는 거지.
그리고 또 catching and holding prey. 잡고. 자, 잡고 먹이를 이제 hold 붙들고 있는 거지. 어. prey 먹이. 그러니까 그 거미줄로 그거 하죠. 먹이 잡고 이렇게 하지. 그거 하고 그리고 달걀? 거미 달걀 그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아니구나. 거미 달걀. 와우, 갑자기 닭이 됐어? 거, 알 프로텍션. 보호. 프로텍트 들어봤지? 네. 알 보호.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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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를 한다. 그래요. 너네 이거 들어본 적 있나? Construction? 들어본 적 있어? 네. 그래. 이거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하는데 헌 누구야? 그러네, 시간이 됐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그래, 너희들 주말 동안 해서 와, 무슨 고객이다. 그래, 너희들 가봐라 해서 그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래.